빌립보서 3장 14절 한절부터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인생에 푯대가 없으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갈 항구를 알고 그 항구를 푯대로 삼아서 가지 아니하면 바다에 방황하다가 파선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조그마한 어촌에 모든 장정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부인들은 남편들이 또혼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교회당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온 동네의 장정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큰 폭풍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온 동네의 안악들이 다 교회당에 모여서 무사히 남정네들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거세게 치는데 밤은 어두워지고 남편들은 안 돌아오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더구나 그 옛날에는 등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냥 모래사장에 전부 다 모여서 그 남편들이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 설상가사 돌아오지는 아니하고 동리에 불이 났습니다. 온 동리가 그냥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던데 이 웬일입니까? 동리에 또 불이 나서 화염이 충충하니 왜 하나님께서 화에 화를 더하십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몸부림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무사히 고기 잡으러 간 남편과 자식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모두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곡하러 울었습니다. 집들이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그분들로 하나님도 원망스럽다고 당신들은 무사히 기도를 응답받아서 돌아왔는데 집들이 다 불타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니까 어부들이 다 한 말이 아니 집이 불탔다고? 불탔대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캄캄한 바다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것이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모르고 방황할 때 큰 불빛이 해변에서 비추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서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도착했는데 바로 그 불빛이 동리에 불이 난 불빛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푯대를 주신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환하게 비추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들이 육지를 향해서 노를 저을 수 있는 푯대가 있었습니다. 그 푯대라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한 해 동안 살아갈 푯대적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목표 없이 그냥 지나가면 한 해가 순식간에 아무 방향감각도 없이 방황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첩을 펼쳐놓고 자기가 그 한 해에 소원한 바를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적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적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적어야 돼요. 마음속에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적어놓으면 그리고 적은 것을 읽고 기도할 때 굉장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야 돼요.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제가 호주에서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 교회 성장을 원하거들랑 1년부터 5년 사이에 교회가 자랄 수 있는 목표를 적으라. 크게 적어서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바라보라. 바라보는 복식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바라보라. 적어놓고 바라보라. 그랬는데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2년 만에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안 하던 교회들이 크게 성장이 시작했습니다. 적어놓고 바라보라. 따라서 말씀했어요. 적어놓고 바라보라. 적어놓고 매일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들도 내가 맡은 지역이나 구역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목표를 적어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적어놓고 아침에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적어놓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적어놓고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그것이 뭡니까? 목적 아닙니까?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믿음도 분명하지, 바라는 것이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목적이고 바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적어놓고 바라본다. 바란다. 가수한전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곧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곧 그렇지 않으면 집이 이사가기를 원한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기를 원한다. 그냥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적으세요. 적어요. 우리 아들 장가를 금년 내에 가도록 바랍니다. 적으세요. 우리 딸 금년대로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적으세요. 목표를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경대에다가 붙여놓든지 수첩에다가 뒀든지 적어놓고 자꾸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십시오. 바울 선생께서는 여기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차는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다 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교사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목표를 정해놓고 뜁니다. 그 목표에 달성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는 에베소도 가야 되겠고 빌립보도 가야 되겠고 골로새도 가야 되겠고 고린도 갈라디아 지방도 가야 되겠고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 선생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방 사도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하기 위해서 뛰어가신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이루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그것을 이루면은 상을 받고 이루지 못하면 꾸중을 졌습니다. 달란트가 가집니다.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만들고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 만들면 목표를 정해놓고 바라보고 이루었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아무 목표도 정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꾸짖고 저주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부르심에 따라서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역장의 달란트가 있고 구역장의 달란트가 있고 평신도로서 달란트가 있고 혹은 주의 종으로서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뛰어가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는 신앙에 자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목표로 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일심으로 뛰어라.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도착함도 아니다. 끝까지 자꾸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향해서 열심으로 뛰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아무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나가면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허수부시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영어 보세요. 영어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회화에 하루 종일 사용하는 단어가 몇 단어냐면 300단어라고 합니다. 300단어. 300단어만 여러분 잘 알면 일반적으로 뭐 물건 사고 인사하고 물건 주문하고 길 묻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300단어입니다. 300단어. 1년 365일에 65일은 빼버리고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우면 1년이면 여러분 영어로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못하냐?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으면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마음에 부담 없이 살고 싶어서 목표를 정하지 않거든. 다 여러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어느 정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큰 말에도 하루에 300단어 이상 말 못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집안 청소하면서 혹은 자투리 시간에 종이에다가 일상용어, 영어회화 일상용어 단어를 여러분 적어서 외우면 1년이면 여러분 전부 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년이면 다죠.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오늘 내 이 말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고 맙니다. 왜?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해서 못하겠냐. 여러분 이 나이가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 동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적어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해외를 여행을 한 번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벙어리 돼서 해외여행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두 번 해외에 나와서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목표를 정하면 휘황 지나가는 세월에 목표를 정하면 영어도 마스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수 분야에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게으르니까 그렇지. 이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미 신앙에 성장한 사람은 모두 다 목표를 정하고 그를 향해서 뛰는 신앙생활을 하라.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사회 봉사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내가 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할 목표를 정하든지 꼭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살지 말은 인생이란 그냥 지나가면 다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차곡차곡차곡 내가 귀한 이를 위해서 쌓아놓으면 보화가 가득하게 되죠. 지난 세월 동안에 모두 다 보화가 가득하면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그 지난 세월에 내가 쌓아놓은 보화를 끄집어내 쓸 수 있다. 끄집어내 쓸 수 있어. 저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일본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세계 여러 나라 말을 공부를 한데 그 세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등록해서 뽑았어요. 일본어도 뽑았어요. 영어도 뽑았어요. 뭐 독일어도 뽑았어요. 뭐 뽑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뒤에 다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창고에. 필요하면 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그러나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뒤에 보면 창고가 텅 비었어요. 뽑았을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꼭 필요한데 뽑았어야 되겠는데 손을 내보니까 전부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교육을 받은 것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차곡차곡 보화를 쌓아놓고 난 다음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뽑아서 쓸 수 있지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필요하는데 쓰려고 해도 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나 열심히 뛰어서 보화를 쌓아놓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학도 졸업하고 성경학교, 성경대학, 뭐 부역장대학 다 졸업해서 다 쌓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써먹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사는 바른 길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6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단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 공부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초등학교 신앙 단계, 중등 단계, 고등 단계, 대학 단계 같이 신앙도 단계가 있는데 그 자기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살고 중등은 중등 목표, 고등은 고등, 대학은 대학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는, 그러나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려면 못하잖아요. 아니, 난 설교도 못하던데 성경 가르쳐서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보다 개인 전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개인 전도를 하고, 또 대중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대중 앞에서 하고, 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서 열심히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7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도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인생은 모델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모델. 내가 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요. 어린아이들은 6살 동안 자라면서 인격이 다 이루어집니다. 6살 동안 누구를 모델로 삼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별 도리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있는데 6살 때까지 가장 인격적인 기본이 다 완성될 때까지는 부모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본을 삼아요. 그래 부모님을 바라보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더라, 늘 즐거워 사시더라, 어머니가 늘 우울하시더라, 부모가 잘 싸우더라, 다투더라, 이건 모두 다 깊이 깊이 마음속에 모델을 삼아서 그 마음속에 인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살다가 보면은 자기 속에 아버지가 툭 튀어나오고 엄마가 툭 튀어나오는 일 많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지요. 저도 이 70에 이르렀지만 내가 가만히 나를 보면 아버님이 너무 튀어나와. 어떤 데는 아유 좀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모델로 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아버지의 어느 심사 행동을 바라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늦은 나이에도 아버지 모델이 내 생애 속에 자꾸 튀어나오거든. 그럼 또 여자들은 엄마 모델을 많이 닮습니다. 엄마가 어느 심사 행동을 어떻게 살았는가. 엄마가 굉장히 싸납게 살았으면 그 딸도 싸나워집니다. 엄마가 아빠하고 싸울 때 막대들면 자기도 시집가서 남편에게 막대든 것입니다. 왜? 엄마 모델로 삼고 배우기. 그러나 엄마가 꼭 참는 거 보았으면 시집가서 남편에게 구박을 당해도 꼭 참습니다. 엄마가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중에 사위를 볼 때는 사돈 영감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 보면 사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며느리를 보려면 그 친정 어머니를 보아야 돼요. 안 닮았다 그래도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말하기를 기도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순복음교 교인인지 아닌지 대만이 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부 조용기 목사처럼 기도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은 늘 저의 설교를 듣고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모델로 삼았어.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기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는 방식의 기도를 따라서 하게. 모델.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델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모범으로 삽니다. 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한국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경제개발을 했는지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새마을운동도 한국에 와서 한국 모델로 삼고서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모델이 귀하죠. 요 사이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우리 교회를 모델로 안 삼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10만 대를 돌파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큰 교회는 다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책을 읽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 교회에 와서 연구를 하든지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았었어요. 그러므로 본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선생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철저히 살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너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와, 바울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착실한 신자였습니다. 조용기는 여러분 보고 조용기 본받으라 말 못해요. 나는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바울을 본받았어요. 나는 본받지 마세요. 조용기는 본받지 마세요. 왜? 나는 여러분의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바울 선생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거의 닮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보고 또 본받도록 해라. 그러므로 모델로 삼아서 자꾸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손자의 그 증손자의 그 고손자의 서로 모델이 전달되는 것처럼 바울 선생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본받고 또 그 본을 따라서 가르친 사람들이 그대로 자라는 것을 보여다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표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안 낳으면 제일 편하지요. 그렇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어서 부모에게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빚달려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빚달려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모님은 좋은 집을 가지고 삽니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팔짱 끼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부모의 그들랑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없지요. 나머지 자식은 빚을 지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야기 듣고 허허 고통당했구나. 밤잠 편히 자요. 그러나 내 자식이 빚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왜요? 왜 못 자요? 왜? 왜?
아무리 그렇게 안 할라 해도 천생연분입니다. 천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집 팝니까 안 팝니까? 특별한 무린정한 부모 내놓고 상식이 통하는 부모 같으면 집 팔아요. 팔아요. 별 도리 없이 팔아. 팔아서 그 집 가지고 좀 빚 갚고 감옥에 들어가는 자식을 끌어냅니다. 왜?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안 낳았으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거를 왜 낳았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든지 내가 자식 낳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 낳으니까 책임져야죠. 안 낳았으면 안 낳은 나무 자식 거라는 건 책임 안 져요. 내가 낳았으니까 필요하면 집도 팔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가 대신 갚을 수 있으면 대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신 들어가요. 나는 우리 교회 부역장 한 분인데 안양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내가 그 교도소에 방문을 하고 변호사도 사는데 도움을 베풀어주고 했는데 그 부역장이 이미 세상을 떴지만은 왜 안양 교도소 들어갔느냐? 자기 대학 다니는 딸하고 함께 백화점에 자동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사는데 딸이 먼저 나와가지고서 자동차를 후진시키겠다고. 딸이 이제 자동차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니까 후진을 하다가 확 나가가지고 뒤에 오는 처녀를 받아서 장파열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때 마치 그 우리 구역장님이 뛰어나와 가지고서 눈 깜박할 사이에 자기 딸을 밀어내고 그 핸들을 잡았어요. 그 자동차 핸들을 그 구역장님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혹 경찰이 뛰어오고 취기는 누가 치었냐? 엄마가 치인 것으로. 사실은 딸이 했는데 딸을 밀어내서 조수측에 앉히고 엄마가 내가 후진을 잘못하다가 치였습니다. 그래가 엄마가 딸 보고 너는 절대로 네가 운전대 잡았다 말하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대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내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호소해서 제가 교도소에 가니까 수의를 입고 남아있는데 끝까지 내 앞에서도 자기가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내게 와서 기도받아서 울면서 자기가 치였는데 엄마가 와서 자기를 밀어내고 엄마가 핸들을 잡았다고 딸이 직접 내보고 말을 했는데 엄마는 내게 기도받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차를 후진시키더라 이런 사고를 냈으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기 마땅하다고. 이야 뭐 막무가내요. 절대로 딸이 그랬단 말 안 해요. 자기가 그랬다 그러지. 그래서 딸 대신 감옥 살이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병을 얻어가지고서 세상을 떴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 딸 안 낳았으면 안 그래요? 팔자지, 팔자. 그 딸 낳았으니까 딸의 고통을 엄마가 대신 그 핸들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핸들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여러분도 잡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왜? 자식하고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자식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고 자식의 절망이 내 절망이 되는 것은 부모하고 어찌할 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낳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졌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십자가 걸머지고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안 만들었으면 나 괴로울 거 없어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좋든 하얀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의 가슴이 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파멸을 당하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걸머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냥 주님이요 인간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질기고 끈직끈직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은 낳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관심할래야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왜 부모가 자식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떼죽음을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걸머진 겁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안타까움을 알려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아세요. 우리 바로 요 영등포 여기 교회 목사님 부부가 은퇴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절대로 자식들이 와가지고서 사업하는데 집 문서 좀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에 끌려가지면 자식은 집 문서 가서 쓰고 난 다음에는 입 닦아버리고 길거리 쫓겨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 있는 자식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서 아버지 은행에 담보를 내서 돈을 좀 빌리려 하는데 집이 담보가 없으니 아버지 집 문서 좀 내놓으십시오. 내달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집 문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집 문서 줬어요. 그 아들은 그 집 문서 뽑아가지고서 돈 뽑아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가족들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집이 차압당했고 집 뺏기고 그 목사님 노부부가 또 교회 와서 글상에 이렇게 앉아가 밤을 새우는 겁니다. 둘이가 갈 데 올 데 없이 집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갈 데랑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얼굴이 열 개이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앉아있는 겁니다. 굶고 부부간에. 그러니 교회 목사님들이 참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집 문서 주지 말아겠는데 왜 내줬냐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을 안 하더랍니다. 안 내줄 수 있나요? 내라도 내줬을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는 다시 판자촌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서 주면서 이는 판자촌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으므로 이제 다시 집 문서 내놓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판자촌에도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로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그 아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 문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 판자촌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냐 아버지고 우리는 우리지 뭐 우리가 뭐 아버지까지 책임질 거 뭐 있냐고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장로님 내게 와서 세상에 호로 자식 아주 개망나니 같은 못된 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하고 자식하고 마음이 안 같죠. 그 사이 그런 자식이 꽤 많아요.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식은 안 그렇거든. 그건 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의 동기로만 삼고 호로 자식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바울 선생이 눈물을 흘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 증언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고통을 입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짜로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영달 목적으로 삼고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게 자식이 원수라 큰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이 원수다. 안 믿는 사람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등 돌리고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근질긴 모진 사랑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몸짓고 피 흘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님께 등 돌려버리고 모른 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나간 바울 선생이 이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다.